요괴워치 원조 본가2 체험판. 아 근데 이거 체험판이라고는 해도 아래쪽에 버튼이 게임 시작밖에 없네요. 너무 썰렁한 거 아니야? 자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게 뭐야? 이 게임은 짧은 시간 동안 플레이할 수 있도록 조정된 체험판입니다. 야 근데 대사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 좀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가사의한 일들은 모두 요괴의 짓? 그런 요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괴워치입니다. 이거야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많은 요괴들과 친구가 되어 요괴 메달을 받도록 합시다. 신비롭고 유쾌한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야, 집안양 왜 시작부터 죽어있냐 근데?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요괴워치를 복습해봅시다. 집안양 죽은 건가? 위스퍼와 집안양, 잊고 있었던 요괴들의 기억을 되찾은 비노. 그런 내용 없었는데 아직까지? 요괴들과의 나날을 만끽하던 어느 날, 할머니가 계신 산들리에 가게 됩니다. 무사히 할머니 댁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는 수상한 일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나요? 아 산들리 마을이네요. 처음 시작하는 데가 일본판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스포일러를 하지는 마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시작부터 놀래네요. 할머니?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보죠. 오케이, 조작하는 방법이야 뭐. 게임을 나중에 구매하시면은 대충 하면 돼요. 이번 시리즈에 새로 추가된 요괴워치 버스터즈. 요괴워치 버스터즈에서는 요괴로 도깨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위스퍼가 조금 찌그러진 것 같다 생긴 게. 왼쪽 옆구리가 조금 뚱뚱하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자. 싫은데? 야, 싫은데? 밖에 뭐 없나? 자, 밖에도 구경을 해보죠. 여기에 뭐 있나? 여기에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묘지. 이 아이템이다. 빨간 동전의 파편을 입수했다. 체험판에서도 요괴 뽑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누구 묘지야? 묘의 이름도 안 써있네요. 아, 요괴워치2 한글판은 이제 9일 있으면 발매가 됩니다. 4월 20일에 발매가 됩니다. 자, 할머니한테 말을 걸어보죠. 만주가 엄청 크다고요? 벌써 말하시면 안 돼요. 아직 말하시면 안 되고. 자, 할머니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윤민호, 네가 준 만주가. 아, 여기서는 만주라고 나오네요. 저는 찐빵이라고 불렀는데 만주라고 나오네요. 저기 앞에 만주 있네 벌써. 만주요? 만주가 왜요? 아 이게 뭐야, 만주가 겁나 커졌잖아. 야, 근데 이거 제가 한글판을 할 때 조금 걱정되는 게 대사가 어색해요. 겁나 커졌잖아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또 겁나 커졌구나. 그 소문이 사실이었소. 소문이요? 요즘 마을에서 호박이나 우체통 같은 것들이 겁나 커지는 일이 있었단다. 쭈르르. 나 저렇게 큰 만주를 먹어보는 게 꿈이었다냥. 맛있게 잘 먹겠다냥. 냐냥. 아니, 만주가 마당 쪽으로 둥실둥실 떠서 가버렸습니다요. 이거 말투가 좀 이상해. 가버렸습니다요? 이게 뭐야. 말투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기다리라냥. 만주는 내 거다냥. 집안양은 조금 자연스럽네요, 그래도. 위스퍼가 조금 이상해. 집안양 건 아니지만 아무튼 따라가보자. 겁나라는 단어는 이제 좀 안 쓰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쓴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겁나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요새도 쓰나? 야 만주 날아간다. 찌바냥. 만주예요 만주. 만두가 아니고 만주예요. 만주가 창고 안으로.
역시 요괴의 짓이 분명합니다. 윤민호님 조심하세요. 윤민호님이라고 하네요. 야, 어색해 어색해. 수상한 창고를 조사해보자. 자, 조사해보죠. 드디어 왔구나. 뿌슝. 응? 누구야? 60년간 줄곧 기다려왔어. 뿌슝. 요괴워치를 지닌 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요괴워치를 지닌 자? 나 말이야? 그래, 너 말고 더 있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 만주나 다시 내놔라냥. 냐냥. 지바냥, 괜찮아? 이상하다냥, 뭔가에 부딪혔다냥. 아, 거대냥이겠죠, 이거. 윤민호님, 요괴워치로 조사해보죠. 아, 윤민호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윤민호님. 레이더에 물음표가 표시되고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면 Y버튼을 눌러 요괴의 렌즈를 기동한 뒤 주변을 조사해보세요. 오케이? 아, 오른쪽 위에 물음표가 뜨는데요. 이 요괴 반응이 커지는 데서 조사를 하면은 요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요괴 워치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야야야, 저기 나왔어. 야, 이거 거대냥 맞아? 이거 집박쥐 아니야? 집박쥐? 집 안에 있잖아요 지금. 집박쥐 아니야? 요괴와의 배틀이 발생합니다. 진행하겠습니까? 잠깐, 야, 나 요괴가 지금 내 요괴가 뭔데? 야, 소독버섯, 지반양백, 청소병, 타라락, 공복영감. 이걸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걸로 이길 수가 있어? 자, 한번 싸워보죠. 오케이. 이걸로 이길 수 있으려나? 이게 뭐지? 보면 알잖아. 뿌슈 뿌슈 간지럽잖아. 뿌슈. 잠시만요. 저게 좀 보세요. 저게 뭐냥? 겁나 커다랗다냥. 왜 겁나 겁나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겁나 큰 요괴가 창고에 끼어있는 것 같네요. 위수. 맞아. 미안하지만 날 좀 당겨주지 않을래? 뿌슈. 뭐? 어쩔 수 없군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러는 수밖에요. 야, 당긴다, 당긴다. 그럼, 당긴다. 하나, 둘, 셋. 야, 야, 턱 빠진다, 턱 빠진다. 나왔어, 나왔어. 식빵. 거대냥이 나왔습니다. 거대냥. 거대냥? 구해줘서 고마워. 뿌슝. 하지만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자, 요괴 워치를 지닌 자여, 우선 그대의 힘을 시험해보겠다. 뿌슝. 야, 잠깐, 근데 이 파티로 어떻게 대결을 하지?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나요? 잠깐만, 야, 지금 파티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배틀에 대해 설명할게요. 먼저 조준을 선택하고 핀을 꽂아 다음께 집중 공격. 다음은 기술. 오케이. 필살기를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빙의를 걸린 거를 풀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요괴워치 제로 타입을 여기서 쓸 수가 있네요. 요괴워치 2에서는 제로 타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괴워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걸로 바꿔서 또 싸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제로 타입으로 바뀔 때는 아래쪽에 가운데 있는 문양을 눌러주면은 제로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필살기를 한번 써보죠. 제로 타입으로 필살기 쓰면은 양쪽에 있는 요괴들의 필살기 게이지를 전부 다 빨아와서 그걸로 더 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리펀치! 한국말로 나오니까 반갑다, 진짜. 한국말로 나오니까 반갑다. 야, 집안형 벌써 죽을 것 같은데? 아이템도 쓸 수 있나? 오케이, 아이템을 쓰죠. 자, 그냥 파라락으로 공격을 해보죠. 야야, 잠깐, 야, 죽어버렸네. 근데 공격됐다. 공포에 째려보기. 자, 근데 요괴워치 제로 타입으론 이렇게 찌르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요.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아,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자,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 빙이 걸지 말고 때려, 그냥. 야, 빨리 때려, 너네. 오. 뒤집어졌네요. 쉽네요. 오케이.
지금 하는 거는 한글판이에요. 제가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한글판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너덜한 방울. 한글판으로 나오니까 반갑네요. 반갑네. 오케이. 뿌슈슈슈 잡아버렸군. 뿌슈. 보나마나 만주 내놓으라고 하겠죠. 음? 저게 도대체 뭐죠? 꼭 마개처럼 생겼는데요. 이거 그거네요. 튜브에 보면 그 바람 넣는 구멍 있잖아요. 근데 저게 왜 있을까? 아항, 여기에 아까 그 거대 만주를 숨겼구냥. 숨겼구냥이 뭐야? 발음하기 어렵게. 야냥. 지바냥. 지바냥. 기절했어, 기절. 넌 누구냥? 난 부유냥. 목소리가 좀 달라. 난 부유냥 이러네요. 나는 난 부유냥 이런 건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네요. 부유냥 글씨가 귀엽네요. 조금 전 일은 사과하마. 아무래도 부유냥의 부유는 부유령의 부유인 것 같네요. 부유령? 부유령이란 죽은 뒤에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유령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24시간 365일 둥실둥실 떠다닌다고 하죠. 설마 아까 그 거대냥이 부유냥이야? 보면 알지. 그래, 난 오랫동안 너와 같은 인간을 찾고 있었어. 응?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좀처럼 찾지 못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으로. 그리고 점점 요력이 쌓여 거대해지고 돌이켜보니 어느새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거대냥이 되어있었지.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게임으로도 그 내용을 알수 있으니까 게임을 플레이하면 자세한 걸알수 있겠죠? 그런 거야. 60년 동안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난 이곳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영체 상태로 밖에 나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진달래 마을에서 너와 만나게 되었지. 그럼 아까 그 만주는 우리 부르려고 일부러? 그렇지 뭐. 아니, 그건 내가 먹고 싶었을 뿐이다. 띠용. 하하하, 몸이 거대하니 거대한 걸 먹고 싶었거든. 그런데 부유냥, 나를 왜 찾은 거야? 그건 민구를. 너와 깊은 연이 있는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친구가 누군데? 민구가 아직 누군지 모르나 봐요. 그 친구는 바로 만주를 먹은 뒤 자세하게 설명하지. 띠용. 원조랑 본가 버전 중에서 저는 둘다 플레이를 할 예정이에요. 둘다할 거예요. 계속. 야, 이 끝이야? 요괴워치 2에서는 새로운 요괴도 등장. 그 수는 350마리 이상. 끝인가? 과거의 진달래 마을을 무대로 탐색의 즐거움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저거 우파우파랑 마계 5인조네? 그리고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 밝혀진다냐? 눈보라 공주.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즐거움은 또 뭐가 있죠? 멀리 떨어진 친구와 배틀할 수 있는 통신대전. 통신대전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날 같은 걸 잡아서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대결 같은 것도 해보도록 하죠. 저한테 마음껏 덤비러 오세요. 생방송도 보러 와주시고 평소에 많이 와주세요. 그냥 요괴워치 버스터즈도 인터넷으로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플레이해보죠, 나중에. 오케이. 야,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가? 그 다음에 마을을 또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죠. 지금 뭐 딱히 구경할 것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여기서 땅거미, 왕두거미 이런 애들하고 또 싸울 수가 있어요. 한번더 플레이를 해보죠. 야, 근데 지반형 또 죽었네. 오케이. 이거 넘길 수 있네. 넘기죠. 넘기죠. 자, 산들리 마을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할머니가 또 놀래겠죠? 히익, 대부리 하면서 또 놀래겠죠, 뭐.
할머니 또 왔어. 히 또 왔니? 할머니. 자, 할머니는 이제 됐고요. 나가보죠. 이제 집 밖에도 한번 구경을 해보죠. 요괴들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아, 요괴가 10마리가 있긴 있네. 타올라이온. 얘들 레벨이 엄청나게 높네. 레벨이... 스키 이름이 방귀필드야, 방귀필드. 기분 나쁘게. 필살 기술, 왕방귀가스. 자, 근데 이게 뽕쟁이가 좋아요. 적 전체에게 엄청난 방귀를 뿜어서 속도를 크게 내린다. 빙이 이름은 더 웃겨요. 구린방귀. 빙이 된 요괴는 독한 방귀 냄새 탓에 혼란에 빠지고 만다.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뭐 재밌는 거 있나? 다른 애들은 뭐 딱히 재미있는 게 없네요. 방귀가 역시 재밌네, 방귀가. 오케이. 요괴들은 파티는 어디서 못 바꾸나 보죠? 아, 그 다음에 밖에 지도에 요괴들이 있다고요? 한번 만나서 싸워보죠, 그러면은. 자, 저쪽에 터널도 있는데요. 저런데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뒤에 있는 산 이름은 키우치산이 아니고 독고산이라고 나오네요, 독고산. 그래, 그래. 야, 여기에 뭐 있나 본데? 뭐 있나 봐. 잠깐. 이거 뭐야? 야, 뭐 있네. 아, 왕두꺼비가 있네요, 여기에. 자, 왕두꺼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 이길 수가 있나? 응? 뭐지? 이 왕두꺼비님에게 무슨 볼일 있나? 흥, 재미있는 녀석이구나. 나랑 싸우겠다 이거냐? 응, 싸우자. 배짱이 두둑하구나. 단번에 때려눕혀주지? 맞거나 저 울지 말고. 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죠. 오케이. 아, 배틀은 이제 알았어. 야, 위스퍼도 이제 됐다니까. 오케이. 브리티족이야. 근데 나 한 대 야, 잠깐. 야, 이거 못 이기는데, 이거? 이거 못 이기잖아요, 지금. 야, 죽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잠깐만, 일단은 필살기를 써보고. 오케이, 지반형 공격.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 아, 이거 이긴다고요? 잘하시네. 다 저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찌르기를 하자. 찌르기. 자, 이걸로 찌르기를 하면은 그 빨간색으로 된 걸로 하면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데미지 89 들어갔죠?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겠다. 야, 역시 나 실력이 좀 있네. 자, 바꿔주면서, 오케이. 두껍게 때려, 때려. 때려, 빙이 그만 걸고. 아, 빙 나갔어.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아니. 공복 연관 말고, 오케이. 왕두껍이 잡았습니다. 저도 이겼어요. 왕두꺼비 뭐 별거 없네요. 울고 있는 거 아니야? 헤헤, 너 제법인데? 최고로 쿨한 배틀이었어. 완전 맘에 들어. 오늘부터 넌 내 동료다. 같이 싸우자. 야, 너가 내 동료지. 왜 내가 너 동료야? 야, 뭐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아니네? 또 싸울 수 있나? 아, 한번 싸우면 끝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끝이 없는 터널인데요. 지금은 갈 수 없는 것 같네요. 자, 독고산도 아마 가지를 못하겠죠? 갈 수 있나? 자, 근데 여기 어디서 뭐 파티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이쪽에 용권은 없는데. 야, 나는 용권이 있는데. 갈 수가 없네요, 지금은. 자,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죠. 아이템. 철인형. 아, 산도 볼까요? 아, 체험판에서는 동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아이템 있네요, 아이템. 아마 여기 맵밖에 가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맵에 뭐가 더 있는지 구경을 해보죠. 아, 요괴워치 버스터즈도 있는데, 버스터즈는 여기 맵을 플레이해보고 그 다음에 버스터즈라는 것도 또 해보도록 하죠. 요괴 찾는 것도 되나 보네요. 자, 한번 찾아보죠. 오케이, 누가 있으려나? 아예 센다길이잖아. 또, 야, 물에서 오줌 싸고 있는 거 아니야, 얘? 자,
오케이, 야, 너 빨리 와, 빨리 와. 센닭길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닌텐도 몇개 있냐고요? 닌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플레이를 해보죠. 센닭길이. 자, 이런 애들은 지반향으로 필살기를 쓰면은 전체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반향으로 젤리펀치를 날려주도록 하죠. 아, 근데 요겨치 제로 타입을 쓸걸 그랬나? 젤리펀치! 자, 근데 체력 1로 버텼다. 잠깐. 빨리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머리에 돌 떨어뜨리고. 삼각김밥. 아, 줄 수가 없네. 친구가 안 되나 보네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체험판에서 레벨 99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이쪽에도 용건이 없다고? 야, 구경 좀 하자, 구경 좀. 아, 절에도 요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절에도 한번 가보죠. 여기는 여기 무슨 절이었더라? 여기가 일덕사인가? 여기 뭐가 있네요. 잠깐, 야, 근데 나 파티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 파티를 못 바꾸나? 파티 못 바꾸네, 여기서. 로봇냥 좀 써주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요. 자, 여기 또 요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땅거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오, 이걸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로군. 나를 발견하다니 대단하구나. 마침 심심했는데 대결해주마. 어때? 응?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간다. 잠깐, 얘는 이길 수 있으려나? 잠깐, 잠깐. 야야, 지반양 시작부터 죽었는데. 지반양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파라락이 필살기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파라락을 필살기를 써보죠. 쟤 왜 배고프다고 하냐? 그 다음에 요괴아치 제로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찌르기를 한 다음에 이걸로 데미지를 주도록 하죠. 오케이,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때 거기를 마구 두들겨 주면은 데미지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야야야, 한 대 맞고 죽었어. 한 대 맞고. 잠깐, 잠깐. 야, 약이 한 개밖에 없는데. 잠깐. 너. 야, 지반양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지반양을. 이거 이길 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이길 수 있겠죠. 자, 빙이 찌르기는 한 번밖에 못해. 잠깐, 아니야, 필살기 쓰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네. 야, 막을 수가 없어. 잠깐, 약한 애들을 취소시켰네요. 다행이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필살기를 취소시킬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 잡겠네. 눌러. 야, 마무리가 소독 버섯이 활짝 하니까 죽어버렸네요. 아, 50짜리 레벨들은 요괴워치 버스터즈 모드를 하라고 있는 요괴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해봐야겠네요. 이렇게까지 강할 줄이야. 대체 정체가 뭐냐? 나는 대부리. 어쨌든 덕분에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다. 고맙군. 나는 대부리. 자, 딴 데를 가보죠. 여기 스님도 없나? 야, 스님 어디 가버렸네, 스님. 스님 어디 갔지? 자, 여기 아래쪽 집 같은 데는 뭐 없나요? 야, 여기 왜 사람이 있어? 이건 DJ 경운기야. 어때? 멋있지 않니? 이걸 타고 논밭을 지나가기만 해도 알맞게 땅이 다져지거든.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일이니까 그에 비하면 편해진 셈이지. 알았어. 아, 요괴들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뭐 요괴들은 딱히 잡지 말자. 귀찮으니까 잡지 말고. 아, 아이템. 자, 요괴 뽑기는 아마 지금 못하는 것 같죠? 요괴 뽑기는 지금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동전을 모을 필요도 없네요. 가게도 한번 들어가 보죠. 가게 상골 상점. 여기 할머니가 있을 텐데. 할머니 있다. 어서 오렴. 뭘 사겠니? 응? 살게.
아, 나돈 많이 있네. 32,090원이나 있네. 부자네, 부자. 야, 부잔데 송이버섯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송이버섯 12만원이야, 12만원이야. 안 먹고 말이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살 수 있는 게 없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있나? 다른 거는 딱히 뭐 없나 보죠. 아,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학교도 한번 가보죠. 학교에도 한번 가보죠. 아, 뽑기도 할 수가 있어요? 뽑기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야? 너 못 보던 아이로구나? 그렇지. 도시에서 왔구나. 확실히 옷차림이 세련됐네. 그렇지? 아, 이런 옷은 별로 입고 싶지 않은데 난. 학교도 한번 구경을 가보도록 하죠. 어? 아, 그러고 보니 지금 자전거 탈 수 있네요. 자전거 탈 수 있네. 야, 자전거 경주 할 수 있나 혹시? 아, 자전거 못하네. 너 자전거 있어? 야, 지금 나 타고 있잖아, 자전거. 자전거 타고 있는데 자전거 있냐고 물어보는 녀석이 어딨어? 냄새나는 약초. 그 다음에 뭐 하고 놀래? 감자 소리. 우렁이 캐기. 야, 이런 거 누가 해? 요새 애들 이런 거 하나? 물수제비. 물수제비가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하던 건데. 자, 여기 들어가 보죠. 한글판에서 특정 요괴 보여줄 수 있냐고요? 지금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요괴워치가 발매가 되면은 그걸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죠. 아, 여기에 없네. 여기에 아무도 없고. 여기 화장실일 텐데. 어? 여기 또 뭔가 있다. 뭔가 있어. 화장실에 뭔가 있네요. 자. 아야, 영희가 있네요. 영희. 오케이. 영희도 그럼 싸우게 되는 건가? 한번 싸워보죠. 요괴를 발견했다. 근데 여기는 남자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이야? 난 영희야. 혼자라서 외로웠어.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보답으로 이걸 줄게. 아, 얘는 싸우는 건 아닌가 보네요. 싸우는 건? 안 싸우네. 안 싸우네. 자, 그 다음에 이거 교장실인가? 선생님, 산들리는 원래 주민이 적어서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 이 학교도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상태란다. 그 다음에 뭐또 있을까요? 뭐 이제 다 봤겠죠? 영이 완전 변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여자 화장실 아니에요? 여자 화장실 같은데? 잠깐, 학교에 왜 신발 벗고 들어가던가 원래? 자, 버스 탈수 있나? 옛날에는 버스가 없어서 여기서 역까지 걸어가야 했단다. 걸어서 역까지 가려면은 3일은 걸린다고 하네요. 너무 먼거 아니야 이거? 야, 근데 버스 가잖아. 버스. 야, 버스. 아, 버스 갔어. 이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버스 안 타고. 버스 방금 전에 갔는데 버스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방금 갔잖아, 버스. 자, 이렇게 해서 요괴워치 2 원조 분과 체험판을 조금 플레이해 봤는데요. 체험판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전부 다한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갑자기 생방송을 하고. 야, 버스 왔잖아, 버스. 야, 버스. 야, 버스. 야, 버스 당분간 안 온다며.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버스 또 가버렸어.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요괴워치 2 체험하는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